패션 테러리스트, 투머치 토커, 김치맨. 미팅 나가서 제일 만나기 싫은 패션 1위 KCM 막. 내가 폭탄 뽑는데 무슨 테러리스트라는 거야? 블랙핑크, 아이브. 아, 요즘 뭐 난리죠. 다 이렇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 하모닉! 예, 예.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조명환입니다. 오늘 특별 게스트로 연예계 명사분이 나오셨는데요. 대한민국 발라드의 절대 강자 가수 KCM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예. 듣고 싶을까 말 때쯤에 KCM! 네.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예. 네? 이건 어떠세요? 와. 저한테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박사님을 보는데 왜 저를 보는 것 같고 오늘 그 양발까지. 예, 예. 아, 너무 잘 어울리는데. 그래요? 예, 예, 예.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? 예.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? 예. 안녕하무니까. 안녕하무니까. 와, 이렇게 격하게 네, 예. 반겨주셔서 감사하모닉. 예, 예. 감사하모닉. 예,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야. KCM 씨 하면은 예. 그 시그니처 아이템이 에이팟인데 오늘은 귀에 안 꽂으신 것 같아요? 아유, 의도치 않게 이게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머니가 조금 나이도 있고 하셔서 몸이 좀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던 적이 있어요. 좀, 예,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집에 제가 없어도 와이프가 네. 있어서 이제 굳이 안 껴도 돼서 좀 벗어 던졌습니다. 예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그 근황 토크 토크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근황 토크 토크. 예. 네. 무대도 쓰고 있고 뭐 방송도 계속 하고 있고 꾸준히 얇고 길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MSG 전업이 MOM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최초로 좀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또 음반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그래요? 다 같이 와. 지금 의견 조율하는 중이고 예. 지금 뭐 곡도 조금씩 모으고 있고 지금 예, 예. 예,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KCM 씨가 리더잖아요. 그 신규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나요? 하이 리더입니다. 바지 리더라고 해서 MSG 오너비로 넓게 보면은 뭐 8명인데 8명이 다 힘들어서 지금 이제 사실 MOM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에서는 좀 정신적 지주는 석진이 형. 저는 약간 추진력과 좀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는 행동대장 같은 네, 그런 위치, 네, 그 정도입니다. 이 리더라고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. 네. KCM 하면은 그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예능 이미지가 사실 강하거든요. 근데 벌써 데뷔가 20주년이나 됐다고요? 네네네.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이렇게 20주년을 잘 버텨오지 않았나. 남는 사랑 있으면 조금씩만 주셔서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 70주년까지는 해먹고 싶네요. 예. 아주 많은데. 네. 그러면은 20주년이나 이렇게 노래하셨는데 이렇게 간단히 한 소절만 한번 아. 여기서 아. 노래 한 소절을 하면 70주년 갈 것 같은데. 네.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가 보고 싶다. 감사하모니카. 아, 예. 아, 감사하모니카. 예, 예. 혹시 그 20년 전에 그 데뷔하던 순간이 좀 기억이 나세요? 와, 예. 기억이 나죠.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요. 그래요? 저는 사실 16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.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돌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랩이랑 춤을 담당, 안 믿기시겠죠? 네. 랩이랑 춤을 담당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보컬이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, 노래를.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. 사실 저는 정말 노력파거든요. 노력을 안 하면 뭐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없죠. 새벽 2시에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고. 5시에 끝나요. 조퇴를 하고 연습실을 가서 막차 때까지 연습을 하고 2년을 정도를 제가 혼자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멤버 형들한테 미안하지만 메인보컬이 됐어요. 제가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서 집 사정을 워낙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조차
죄송해서.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방 아르바이트 할 때가 좀 제일 좋았어요. 연습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끝에 쪽에는 이제 손님들이 거의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때 엄청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랬군요. 음악을 듣고 뭐 진짜 바이블레이션 개수 하나까지 세가지고 수학처럼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당시에 제 본의 아니게 네. 얼굴 없는 가수들이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던 시대예요. 아, 그때는 그랬군요. 네, 뭐 그때 이제 처음 데뷔했던 게 때려 알아요라는 OST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앨범이 나오고도 저는 제 라이프 생활은 바뀌지 않았었어요. 거의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각 그 매장에 물건을 넣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제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와. 네, 그래서 잠깐 실감했다가 뭐 제 라이프는 뭐 전혀 변한 게 없으니까 막 노래는 유명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.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 1년 있다가 흑백사진이라는 정규앨범이 나왔는데 정규앨범은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CD였어서 저는 사실 그 CD를 받아보면서 막 진짜 엄청 펑펑 울었었거든요. 갑자기 이제 야 다음 주에 윤도현 러브레터 나간다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해. 다음 주에? 갑자기! 그래서 일하고 다음날 사표를 내고 네.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 놀랐어요 진짜. 당연하죠. 어? 어? 야 이게 왜냐면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그렇죠. 거기 일하는 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. 아니 왜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왜 얘기 안 했어요? 아 너무 자랑하고 싶었지만 안 믿을 걸 뻔해서. 아. 어찌됐든 윤도현 러브레터가 제 인생의 첫 번째 방송의 첫방. 와 너무 떨렸죠 진짜. 사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KCMC를 개그맨으로 오해하기도 네. 하고 패션 테러리스트, 투머치 토커, 김치맨 뭐 이런 별명들이 생겼잖아요. 본인을 너무나 좀 이렇게 희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에 좀 속상했던 적은 없었어요?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좀 상처였죠. 뭐 대학생이 미팅 나가서 제일 만나기 싫은 패션 1위 KCM 막. 지금은 사실 악플들이 막 차단이 되잖아요. 그때는 날것 같은 게 다 써졌었거든요. 뭐 내가 뭐 폭탄도 없는데 무슨 테러리스트라는 거야. 뭐라?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어디서 무대를 한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KCM이면 뭐. 근데 지금은 사실 그래요? 더욱더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. 그러니까 너스레를 떨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좋아요. 근데 지금 지나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본인이 별명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겼을 것 같아요? 아 지금 그때 거 보면 좀 그랬을 법도 시대별로 좀 유행하는 핏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핏은 옴싹달싹 부침옷이었어요. 그때도 체격이 지금처럼 그랬어요? 좋았죠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뭔가 협찬을 받아오면 제가 초이스할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팔도 자르고 그래서 잘라서 뭐 우리 팔토시도 끼고 옷에 저를 맞추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혹시 그 유용한 패션 아이템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요즘 뭐 난리죠. 이 팔토시 이게 요즘 진짜 의도치 않게 정말 요즘 뭐 블랙핑크, 아이브 또 누구냐? 또 누구 있어요? 와. 요즘 어찌됐든 간에 최고의 아이돌 NGO 회장 예. 네. 아. 그러니까요 우리 네. 박사님도 그렇고 네. 또 이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목도리로 변신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딱 이렇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얘 목도리도 뭐 이렇게 목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거를 발에 끼면 또 발토시가 되는 거고. 어 그래요? 예. 그리고 저 투머치 토커라는 또 별명도 있으시잖아. 그냥 제가 사실은 99.9%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. 고속도로 톨게이트 네. 이렇게 갔는데 일하시는 어른한테 안녕하모니카 했더니 그 선생님이 빵 터지시는 거예요. 막 이렇게 그래서 어? 이게 터질 일인가? 그다음에 뭐 진짜 추운데 저도 모르게 어우 날씨가 너무 쌀쌀보리쌀 아닌데 막 쌀쌀보리쌀 네. 막 이렇게 뭐 분위기 싸울 때도 있고 어 괜찮네요 정말. 네. 요즘 제일 잘 먹히는 아재 개그가 뭐예요? 제가 실수를 하고 야 너 이거 사과해 알았어 진심으로 사과 네. 주스 이런 거지 주스 아니 그냥 이렇게 KCMC가 네. 재미나게 살고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참 힘들었던 몇몇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주먹구구식으로
야 얘가 노래 잘한데 그러면 그 친구 와서 뭐 노래 시키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막 책임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. 어디에 다쳐서 힘들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었는데 막연한 기다림 같은 거 그 막연한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에 가수가 되려면 돈을 가져와라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가게 하다가 안 하고 모아둔 돈이랑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. 누군지도 말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. 이제 그 돈을 줬죠. 근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. 사실 아이고.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. 두고 보자.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 내가 이걸 꼭 이겨내서 배 100배로 엄마 더 효도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아빠가 늘 너도 커서 누나들이랑 엄마 꼭 잘 지켜주고 그래야 된다.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맨날 하셨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늘 생각이 났었죠. 그래서 내가 누나들이랑 엄마를 꼭 지켜줘야겠다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누나를 지켜주신 적은 있나요? 누나들한테 많이 맞았죠. 맞았어요? 네. 누나들한테 뒤지게 많이 맞았는데. 그래서 그때 힘들 때 주변에 막 힘이 되어줬던 사람을 좀 꼽는다면은 누가 있으시겠어요? 그때 귀인들이 참 많았어요, 저한테는. 사실 저를 데리고 있었던 그 실장님이 범수형 매니저였어요. 그래서 그 당시 보고 싶다, 김범수 형이 제 사수였거든요. 제 인성. 범수 형의 인성은 거의 조인성이에요, 진짜. 조인성이에요, 진짜. 와. 그 정도로 인성이 말도 안 됐어요. 사실 그 실장이 저를 밤업소에 막 돌렸었어요, 이렇게. 대전 그 여관방에다가 놓고 이제 제가 막 여러 군데 일을 시켰었어요. 내려가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. 근데 범수 형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창문아 너 그만두지 마. 너는 되게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넌 잘 될 수 있다 하면서 그때 저를 한번 다잡아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가요제를 나가게 된 거예요. 아 그래 마지막으로 여기 도전해보자 했는데 안 떨어지고 붙은 거예요. 아이 뭐지 이거? 조금 더 해야 되나?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약간 손을 내밀어준 것처럼 정말 러브콜이 계속 온 거예요. 예. 절벽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때 이렇게 정말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와서 데뷔를 하게 된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 음악, 노래, 가수라는 꿈에 진짜 100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꿈을 향해 가다 보면 이게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7년간의 노력으로 80%까지는 갔지만 20%의 운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가수로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자신만의 난관을 그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?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정답이고 오답이든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가다 보면은 나만의 길이 생긴다라는 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. 지금 시점에서 혹시 또 뭐 꿈이나 비전 같은 게 있으시나요?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친구들은 좀 잘 가공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싶고 뭐 그런 또 소소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. KCM에게 음악이란? 그냥 뿌리인 것 같습니다. 예.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꽃이 피지 않았나, KCM이라는 꽃이 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도 그냥 진짜 50, 60, 70, 80 될 때까지도 무대에서 노래하고 음악하는 게 소소한 목표인 것 같아요. 예.
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예. 오 다나카인가? 다나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다나카를 기획을 하고 있는 김경욱이고요.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? 잘 웃긴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? 제가 만약에 예. 더 키가 크고 네, 얼굴도 더 작고 잘생겼으면 예. 이렇게까지 코미디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건 그래요. 예. 네, 맞아요. 다나카입니다. 할 거니까!